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의 행복한 시골 생활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서 언제 올리냐는 질문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이사를 하느라 다른 걸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건축회사에서 근무하신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출근길. 오늘의 운전은 나오미가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행동파셔서 나오미가 시집 오자마자 면허를 따게 하셨고 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차를 주셔서 운전 실력이 금방 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골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카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입니다. 처음 1년은 어머니와 같이 운영을 하다가 저희 부부가 이사를 가면서 손을 놓았는데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맛은 어떤 커피를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파느냐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어 퇴근을 하고 강아지 산책을 시킵니다. 자주 가기 귀찮은데 애가 막 날뛰고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갑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키우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반대했다고. 근데 어떻게 된 게 나만 산책을 시키는 것 같아? 평소에는 제가 줄을 잡고 나오미가 앞장서서 가는데 그 때문인지 나오미 말은 잘 듣고 제 말은 안 듣습니다. 산책 중에 우연히 찍은 지리는 장면. 겨울이 오기 전에 가끔 장작도 팹니다. 근데 무서워.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작업을 합니다. 이제는 음악 작업이 아니라 토크앤톡과 나오미 게임 채널의 영상 편집을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졸리다 때를 쓰기 시작하면 침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역시 게임을 해줘야 마무리가 되겠... 하라고! 지금까지 저희의 행복한 시골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